지난주에 뭐 하여간 시장이 무지하게 시끌시끌했죠. 네. 특히 이제 네이버, 카카오 뭐 해갖고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그 좋아했던 주식이고 만들고 있던 주식인데 외국인들도 워낙 많이 팔았고요. 그래서 급 나가면서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좀 저희들 우울하게 했던 그런 지난주였는데요.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좀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. 네, 그 카카오와 네이버는 이제 금융 플랫폼 서비스가 있는데 각각 네. 카카오 페이, 그리고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. 네. 이 서비스를 보면은 그 막 금융 상품, 뭐 펀드를 비롯해서 아니면 주식, 뭐 ETF 등등에 연계시켜서 이렇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. 금융 당국은 이 상품 추천 서비스가 이제 금융 소비자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, 좀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그 주가가 급락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뭐 정치권 그리고 뭐 정부에서도 이렇게 플랫폼 이런 문어 발식 확장이 좀 과도하다, 좀 이런 시그널을 줬었거든요. 이런 것들과 함께 맞물리면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다, 좀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게요. 사실 뭐 이들 기업 플랫폼이 이제 금융산업으로 가겠다, 좀 이런 방향성은 정해져 있어서 이런 것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이제 좀 플러스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제동이 걸릴 것이다, 이런 우려가 지금 작용한 겁니다. 뭐 그동안 사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들이 인수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 이제 벤처업계에서는 이렇게 스타트업 인수를 잘 해주니까 우리의 엑시트 통로가 되고 있다,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, 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일각에서는 아, 이렇게 골목사건까지 다 침해하는 거 아니냐, 이게 뭐 모든 걸 다 사들여서 언제까지 확장할 것이냐,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두 번째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살짝 커지면서 이렇게 주가에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분명히 혁신을 이루어내긴 하는데 네. 그게 과연 상생에 도움이 되느냐, 이제 이런 면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. 어쨌든 지난주에는 뭐 주가가 굉장히 급락했고 그다음에 주말 사이에 이제 증권회사가 그거에 대한 평가 리포트도 많이 나왔을 것 같고요. 향후 주가 상황은 어떻습니까? 네,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네. 금요일에 잠깐 반등을 했습니다. 그래서 네. 이제 증권가에서는 아, 이제 바닥이지 않냐,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네. 했었는데 오늘 또 네이버 카카오 동시에 이제 빠지면서 아, 아직 바닥이 아니구나, 좀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에게 좀 알리는 계기가 됐다, 좀 이렇게 보입니다. 이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7일부터 빠지기 시작했고 카카오가 지난 6일부터 빠지기 시작했는데 오늘까지 네이버가 하락폭만 10%고요. 카카오가 무려 20%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가 이런 규제 리스크에 더 포커스가 돼 있다, 좀 이런 네. 시장의 반응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. 뭐 아까 앞서 해석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낙폭이 컸던 게 지난 8일과 9일인데 이때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약 20조 원 가까이 이제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네. 했습니다.